국어기술 저자이자 오르비 클래스 강사 이혜황입니다. 드디어 제 오르비 클래스 독서 핵심 커리큘럼이 완성돼서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에서 9등급 학생들. 이 친구들은 아직 수능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학년 구분을 따져보면 예비 고1에 가까운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에겐 노벳탈출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쓴 베스트셀러 국어기술 0의 독서편을 제가 강의한 건데, 사실 이 책은 강의가 필요한 책은 아니에요. 혼자서 열심히 문제 풀고 또 해설 정독하기만 하면 쉽게 이해하고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책인데, 아직 공부 경험이 적은 친구들은 혼자 책 보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문학, 운문 3문이랑 독서 강의를 올려뒀으니까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면 강의를 참고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고3인데 재수생인데 예비고일들이 많이 보는 이 책을 내가 지금 봐야 한단 말이야? 네, 기초가 없다면 5등급에서 9등급 사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질러가는 방법이 없거든요. 기초부터 쌓아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학습 계획표인 30일에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안에 다 끝내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풀고 공부해보세요. 제가 강의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아주 단시간 동안 빠르게 기초를 쌓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저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책만 잘 공부하고 복습해도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 4등급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1, 고2라면 상등급, 2등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알찬 기본서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4등급 이상의 실력이 나온다, 그때는 무엇을 공부할 수 있냐면 제 시그니처 강의 바로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일명 전기추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교재로 공부했든 어떤 강의를 들어왔든 간에 이 전기추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하여튼 담을 수 있는 건 싹 다 담을 거예요. 이 강좌의 발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1994학년도 1차 그 처음 수능부터 시작해서 모든 독서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고 풀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칠 수능 문제도 능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좀 설득력이 있나요? 아주 상식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다 분석하고 지금 봐도 의미 있을 법한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께 아주 쉽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제 패턴의 체화예요. 계속 출제자가 똑같은 패턴을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계속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제 포인트가 반복될 때마다 제가 설명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높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저를 믿고 그냥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 강좌는 완강이 되면은 강의료가 다소 인상될 예정이에요. 언제 결제하든 수능일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완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계속 제가 올리는 업로드 속도에 따라 공부해 나가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안정적인 1등급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뭔가 좀 더 욕심이 나는 거죠. 아, 꼭 100점 맞고 싶고, 또 요즘에 기출문제들 보니까 논리학 지문이 너무 어렵게 나온다. 이런 주제들을 쭉 정리하고 또 예상 주제까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머리야 터져라 라는 강좌를 깔아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데 들어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을 잘 공부하고 나면 내가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이 행정고시 혹은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대비하거나 로스쿨을 대비한다면 그 시험에 입문 용도로도 공부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만큼 다루는 내용이 얕지가 않아요. 물론 수능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쉽게 차근차근 설명했고요. 따라서 내가 1등급을 이미 받고 있다, 혹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고시나 로스쿨 대비하기 전에 좀 입문용으로 가볍게 좀 진입하고 싶다면 머리야 터져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이 커리큘럼은 내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실전 지침용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40분도 안 되는 강좌인데 표준 행동 절차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내 실력을 전부 점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들을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게 바로 표준 행동 절차고, 아마도 시간 대비, 가격 대비, 점수 향상을 따졌을 때 그 효율이 가장 높은 강좌예요. 순서상 마지막에 소개하긴 했지만 4등급 이상이라면 제일 먼저 본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마다 계속 이 지침들, 절차들을 적용해보고 완전히 숙달한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까지 들어가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는 바로 전기추입니다. 감히 누가 따라하거나 베낄 수도 없을 만큼 진짜 제 시그니처 강의거든요. 요거 하나만큼은 꼭 들어보길 추천드려요.
나머지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듣되 이것만큼은 혹 피셋이나 리트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기본을 닦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강좌나 교재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독서에 관해서는 최적화된 독서 콘텐츠를 커리큘럼으로 딱 짰습니다. 이 전기추만 제가 완강을 다 하고 나면 독서와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강의를 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커리큘럼 다 완성하면, 즉 전기추만 완강을 다 끝내면 그때부터는 피셋 리트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독서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